요리 연구가 백승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또. 네네, 오. 아 진짜 영광입니다. 예, 아 기자님 그때 인터뷰한 건 어떻게 잘 나갔나요? 아 잘 나왔죠. 우리 아, 선생님, 어우 얘기 실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아, 네. 저 이분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네, 요리 연구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진짜 저희 어렸을 때 했던 놀이 게임 그런 거 다 만드셨거든요. 진짜 유명하신 분이신데. 아. 거의 뭐 묻으셨는데? 인사 잘하신다. 이거 재미없어. 이거 이분이 만드셨어. 아 진짜요? 그 직원, 이분이 아, 만드셨어. 네, 그 직원. 네. 요거를 제가 만든. 네. 어. 놀이 연구가. 아 신기하다.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뻥이야. 이거. 요것도 제가 만든. 이거. 이 뻥이야 제가 만든. 이거 만드셨어. 그러니까 추억 속에 함께 하고 있었죠.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 근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만드신 게 있을까요? 어 제가 만든 네. 게 그 저 저 오 저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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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뭐예요 저거? 뭐 어? 뭐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돌렸을 때 이거 찍는 거 이거요? 네 어깨에 손 올려서 하는 거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만드셨다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맨날 친구들한테 낚여가지고 여기 보조개 생겼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인당 평균 네. 한 7만 번씩은 했어요. 아 7만 번씩? 네. 와 이거 만드셨어요 제가 선생님?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또 만드신 거 또 있을까요? 제가 만든 거 네. 제가 만든 것 중에 네. 저기 준비 씨? 네? 찌찌뽕. 와 제가 만들었어. 이 찌찌뽕 제가 만들었어. 찌찌뽕 선생님 만드셨어요? 찌찌뽕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설마 이것도 제가 때리는 것도 제가 만들었어. 근데 이거 드시는 게 뭐죠? 커피? 찌찌뽕. 찌찌뽕? 찌찌뽕.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네, 제가 만든 거.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하시네. 강하시네. 어리고 많이 하셨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네. 이 찌찌뽕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처음으로 상품이 나왔어요. 찌찌뽕에 대한 상품이. 아 선생님이 만든 게임으로 상품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뭐 어떤 건가요 상품이? 어 요건데. 네네. 요거. 가슴뽕. 네. 찌찌뽕에 영감을 받아서 가슴뽕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와. 네.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거 제가 만들었죠. 와 선생님 근데 왜 이게 왜 가슴뽕인가요? 찌찌뽕으로 안 하고? 이게 찌찌뽕이라 그러면 네. 여성분들이 매장 가서 네. 사장님 여기 찌찌뽕 주세요. 사장님 여기 찌찌뽕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아 요거 제가... 그리고 네. 마스크로도 사용이 돼요. 아 마스크로. 이렇게 끈 연결해서 마스크로도. 어, 그러네요. 마스크. 잠깐만요. 이러. 네? 왜? 잠깐 엎드려 보세요. 엎드리라고요? 왜요? 왜요? 인디안 밥. 설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인디언 밥. 이거 인디언 밥?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선생님 만드셨어요? 어릴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디언 밥? 그렇죠. 선생님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왜 인디언 밥이에요? 이게 쌀밥도 있고 현미밥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밥이 많은데 콩밥도 있고 근데 네, 콩밥 이래도 되고. 근데 저 네. 그 인디언 밥 혹시 우유에 말아서 드셔보셨어요? 네네 먹어봤죠. 제가 그때 빠져 있을 때인데 그 인디언 밥을 우유에 말아먹다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인디언 밥? 와. 그럼 선생님 그때 맛동산 먹고 있었으면은 맛동산 이랬겠네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인디언 밥 다 드셔보셨죠? 아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네. 아니 네. 제가 하는 거 다 묻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 했다는 건데. 아 그래요? 30대 초중반 정도. 혹시 다마고치? 어 30대 맞네. 30대 맞네. 다마고치. 모르고 네, 다마고치. 네, 다마고치 다 알아. 네. 다마고치 밥 주러 가고 그냥. 선생님께서 이런 게임 말고 노래도 만드셨잖아요. 아 노래도 만들었죠. 노래. 그 지난번 인터뷰 때. 네. 지난번 인터. 예? 아 지금 저희 인터뷰 중에. 아 네. 제가 안 들리신 줄 알고. 되게 크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확성기 튼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저희 인터뷰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못생기셨다. 들리셨어요? 뭐 들리셨어요? 너무 못생기셨다 들리셨어요? 원래 이렇게 혼잣말 크게 하시는 거 네네네 저분하고 저랑 공통점이 있네요. 혼잣말 크게 하는 거 제가 볼 때 더 하면 나가실 것 같으니까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 만들었다 했잖아요. 저번에 네. 말씀드린 게 숫자송. 아, 여러분 숫자송 아시죠? 숫자송 인터뷰인데 저랑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저분들하고 대화를 자꾸 아까 남자친구 없다는 말을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없으시고 아. 인터뷰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인터뷰 다 같이 인터뷰 이렇게 하시죠 그냥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이거 선생님 만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선생님 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아 저 나이 알려주면 큰일 나서. 아 그래요? 네. 혹시 숫자송 아세요? 숫자송 선생님 만드셨는데 숫자송 어떤 거죠?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는 다른 분이 만든 거고 제가 만든 숫자송은 그
그거 아실 건데? 일본에서 태어나 이름은 임준빈 3338선을 넘어서 444 이거 아시죠? 아 진짜 오랜만이죠. 네.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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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 40 어 내일 모레 40 네. 여기 초반 여기 후반 네. 한참 언니네. 야 갑자기 반말하세요?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쿠르트 주세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만드셨어요? 요걸로 야쿠르트 매출이 40%가 올라갔죠. 와 선생님 저 이거 어렸을 때 애들이랑 진짜 많이 불렀었거든요. 아, 이거는 무조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든지 몰라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안 알려줬거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여기 계시네. 이게 노래 제목이 예. 야야야요 야야야요가 뭐예요?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없으면 야쿠르트 야야야요 줄임말 이거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조죠. 아 줄임말 만든 게 선생님 원조예요? 네 제가 원조죠. 와 대박이야. 네. 선생님 그럼 혹시 줄임말 이것도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거요? 십엽헌준 십엽헌준 요거 줄임말 제가 만든 거죠. 아 진짜요? 네. 이거 그거잖아요. 네, 심심한데 옆에 있는 민혁군하고 헌팅해서 중코 갈까? 중코 갈까? 와 근데 선생님 예. 아까 전에 숫자 속 1일 일본에서 태어나 네.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지역마다 다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편가르기 할 때 뭘로 하셨어? 편가르기 이거? 대댄치요 대니 에? 대댄치 다르죠? 저분 부산분이시네. 부산이죠? 네 어. 부산이 젠디. 아 젠디? 내 여자친구 젠디 이거요? 제가 볼 때 오늘 한 대는 맞아요 저분은. 저분 운동하신 분 같은데 고향이 어디세요? 샌프란시스코. 오. 뭐 샌프란시스코? 고향이요? 아 샌프란시스코도 제가 이거 만들어줬어요. 샌프란시스코 이거 대댄치를 만들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꾸 왜 무리수를 드세요? 제가 만든 걸래요. 뭐라고 만드세요? 하이바이요? 하이바이 저기 텍사스 쪽은 조금 다르고요. 거기도 지방마다 다르죠. 아 대댄치가요? 네. 텍사스 거점은 뭔가요? How are you? I'm funky, thank you. How are you? I'm funky, thank you. I'm funky. 네. I'm funky. 아 진짜 고양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그냥 사신 거예요 잠깐? 고양이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고양이 이름이요? 고양이 이름이요? 그럼 영어 가능하세요 대화? 예. Yeah. 어 그만. 이하는 다 좋아. 그만. 이하는 다 좋아. 예. 예. 뭐 다 한국말로 하면서 어 예. Yeah, 어 커피 오늘 맛있어 예. Yeah, 어. 예야라는 말이 한국에도 있는데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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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이거 다 사용했었는데 아 진짜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진짜. 아, 네. 진짜. 감사하시죠? 감사하시니까 좀 이따 핸드폰 번호 좀 주시고 저기 임 기자님 네? 오늘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제가 요구르트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구르트를 가지고 있는 데서 저분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아씨 드시고 내 드시면 돼요. 아니 왜 그렇게 먹어요? 왜 그렇게 먹어요? 이거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요? 네 이거 요구르트 붕댕이로 먹는 거 제가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우와. 아니 왜 여기 이거 뚜껑 따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를 먹어야 되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여름에는 어떻게 먹죠? 여름? 설마 얼려서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 대박. 요구르트 얼린 건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죠. 선생님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만드셨다는 책상에서 손으로 하는 리듬 게임. 그쵸. 그때 저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만들었죠. 네네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어떤 거였죠? 네. 오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또 요거 말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책상 저 이게 오 이거 저것도 제가 만들었어. 이거 저분 40대예요 저분. 오 이분은 모르시는 게 샌프란시스코. 아 샌프란. 네 샌프란시스코. 제가 지난번에 네네 스텝 알려드린 거 있죠? 네 어떤 아마 이분도 다 이분도 다 아실 거예요. 네. 아우 며칠 며칠째 뽕. 네. 그 스텝 아실 거예요 다. 네. 와 씨 이거랑 합주 이거 같이 합주 합주 저기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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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을 때 네. 하는 스텝. 만약에 둘이 이제 사귀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사귄다고 했을 때 왜? 기분 좋잖아요. 네. 그때 저 그거 알아요. 뭐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